아나운서 4년 만에 그만둔 노현정이 겪은 시집살이 수준. 정몽규 회장의 장남 결혼식에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날 시어머니 이행자 여사와 함께 나타났는데 칼단 발머리에 올블랙 의상 은은한 진주, 목걸이로 패션을 꾸몄어요. 노현정은 지난해에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복을 입고 나선 모습이 포착됐는데 소수하면서 단아한 모습이었어요. 1979년생인 노현정은 2003년 KBS에 입사해 9시 뉴스 앵커로 발탁되었고 상상플러스 MC로 큰 활약을 하며 인기를 끌었어요. 이때 인기는 폭발적이었어요. 이렇게 인기 절정을 달리던 2006년 돌연 결혼 발표를 해서 아나운서까지 그만두었는데 결혼 상대는 다름 아닌 국내 대기업인 현대가의 한 사람인 정대선 사장이었어요. 두 사람은 만난 지 83일 만에 결혼해 골인했고 노현정은 결혼 이후에는 일절 방송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현대가의 주요 행사에만 얼굴을 비출 뿐이었어요. 노현정이 결혼 이후 외부 노출이 적은 이유는 현대가의 가부장적인 가풍이 큰 영향을 주었는데 실제로 정대선 사장의 어머니 이행자 여사는 결혼 전에 방송에 나온 사람과 결혼시킬 수 없다며 반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노현정을 본 이행자 여사는 단아한 모습에 마음에 들어 마음을 바꿨다고 해요. 다만 현대가에 엄격한 규율이 있는데 며느리 7가지 계명에 언제나 겸손해라, 채소는 반드시 시장에서 차라, 하늘이 두쪽 나도 제사는 참석해라, 친정 조부모님의 이름은 꼭 외어라와 같은 규칙이 있었다고 해요. 정대선도 아내에게 직접 운전을 조심히 하는 법이나 이불 개는 방법과 같은 수칙을 직접 알려주었는데 노현정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흡수력을 가지고 가문의 지침을 잘 따르며 재벌가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요.